어, 반대쪽 손. 아, 반대쪽 손. 이거 말고 정면을 향해서 몸을 돌려줄게요. 이렇게. 오. 팔 운동도 한 것 같고 네. 또 엉덩이 훈련도 좀 한 것 같고 네. 다음 훈련은 어느 부위일까요? 맞아요. 아 역시 눈치가 엄청 빠르네요. 상체 운동도 했고 하체 운동도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누워서 하는 걸 한번 좋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되게 편할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제가 하는 동작을 한번 먼저 보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할 거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복근 운동을 할 거거든요. 크로스오버 토 터치라고 하는데 토 터치?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가락을 터치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먼저 누워볼게요. 네. 자, 이렇게 편하게 눕고 네.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쪽에 있는 발을 다 우선 먼저 뻗으세요. 뻗고 네. 그리고 양손은 이렇게 몸의 옆쪽에다 놔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한쪽 무릎은 굽히고 이 상태에서 반대쪽에 있는 펴져 있는 무릎을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발을. 네. 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 반대쪽에 있는 손 있잖아요. 네. 이 반대쪽에 있는 손을 위로 올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발가락을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고. 네. 괜찮죠? 예, 이거예요. 네. 요거. 이걸 할 때 좀 주의할 점은 되도록이면 무릎을 펴주면 좋은데 이 네. 상태를 만들기도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무릎을 좀 구부려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올라갈 때 턱을 네. 가슴에다 좀 붙여서 먼저 들어올린 상태에서 배 힘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오는 것. 근데 이게 좀 중요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동작을 오.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봐드릴게요. 선생님 저 네. 이미 했는데. 하셨어요? 안 돼요. 제가 못 봤으니까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네. 코어 힘도 들어가는데 네. 이 자세할 때 목이 아프면 잘못된 자세인가요? 아 근데 뭐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상체를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되도록이면 위로 올라오는 동작에서 턱을 가슴에다 좀 붙이면 아, 그 무게가 조금 더 없어져요. 제가 한번 자세를 봐드릴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무릎을 펴서 이렇게 유지. 근데 유연성이 좀 안 좋으면 너무 힘드니까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돼요.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복근이 벌써 자극을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나는 더 큰 자극을 원하니까 복사근을 더 많이 자극하려고 오른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는 손을 이용해서 무릎이나 발 방향으로 쭉 올라와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손을 바닥에다 대고 좀 눌러주는 게 필요해요. 땅을요? 네, 그렇죠. 오. 바닥을 누르는 거죠. 그럼 되게 큰 힘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턱을 가슴에다 붙이고 올라와서 이렇게 터치해주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네. 있는 배꼽을 등으로 꼭 누르는 힘을 네. 상체가 올라올 때 허리를 꾹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을 가져가면 훨씬 더 복부에 있는 자극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아, 호흡 좀 하세요. 사실 좀, 오늘 복근 네. 좀 생길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니, 복근이 좀 힘들긴 하네요. 일어나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약간 그 카바디 선수라고 해서 엄청 강력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인간다우세요. 저희가 이걸 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너무 요즘 훈련을 쉬었더니 네. 이런 걸 또 이번 기회에 배워야 아. 제 현역대 네. 체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 선생님 네. 남았죠 아직? 네 아직 남았죠. 이제는 왜 식스팩이라고 해서 왜 운동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네, 왕자 있잖아요. 네 그걸 타겟으로 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그러면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다시 누워서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눕는 거 좋아요. 네. 눕는 거 좋아요. 네. 자, 똑같이 눕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까는 한쪽 발만 올렸잖아요. 네. 이번엔 양쪽 발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무릎을 펴서 위로 올립니다. 자, 이 상태가 아마도 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좀 굽혀도 상관은 없는데 펼수록 아래쪽에 있는 복근에 더 많은 자극이 올 수 있다는 거. 허벅지 앞쪽도 마찬가지고. 네. 이 상태에서 양손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올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느낌이 오시죠? 뭘 해야 될지? 또 올리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당연히 올리죠, 이거. 자, 이 상태에서 네. 위로 올라가서 3초 버티기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자, 위로 올라가기, 쭉 올라가서 버티기.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천천히. 그렇죠. 어우, 너무 좋아요. 이제 저는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하는 걸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처럼 자세 너무 좋아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해요. 네. 이 상태에서 양손을 올리고 아까 한 거 기억하시죠? 턱을 먼저 좀 붙이고 허리를 바닥으로 꾹 누른다. 네. 그리고 3초 버티기. 네. 올라가기. 쭉 올라가세요. 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자, 누르세요. 둘, 셋. 천천히 내려가기.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올라가기 쭉. 자, 버티기. 자, 하나, 둘, 셋. 됐어요. 오! 발 내려놓으세요. 호흡 좀 하세요. 이거 하면 네. 여기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럼요.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복근 운동을 두 가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이 좀 하나 필요해요.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는 건 스핑크스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저 이거 알아요. 아, 알고 계시구나. 좋았어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제가 엎드려 볼게요. 이번엔 엎드리는 동작인데. 네. 이게 가슴을 대고 먼저 엎드릴게요. 네. 엎드린 상태에서 손바닥을 얼굴 아니면 가슴 옆쪽에다 놓으시면 되는데 내가 유연성이 너무 좋으면 가슴 옆쪽에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손바닥을 얼굴 위쪽이나 아니면 머리 위쪽까지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손바닥을 놓은 상태에서 중요한 게 여기는 팔꿈치가 네. 바깥으로 벌어지면 안 되고요. 몸에 좀 붙으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팔굽혀 펴기 동작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꾹 누르면서 팔꿈치를 펴고 입을 열지 말고 턱을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 됐어요. 이 상태가 스핑크스 스트레칭이에요. 지금 턱 아래쪽하고 배쪽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돌아오세요.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 중요한 건 저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 있는 귀하고 어깨가 최대한 좀 멀어지게 이런 느낌 말고 이거 말고? 네, 이거 말고요. 네, 조금 안 좋아요. 부상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네. 괜찮죠? 네. 네. 이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는 바깥쪽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느 정도 안쪽으로. 됐죠?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누르면서 팔꿈치를 펴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았어요. 오, 너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귀하고 어깨가 약간 이렇게 그렇죠. 이 느낌이죠. 지금 제가 터치하기 전까지는 약간 올라와 있다가 그렇죠. 이게 내리니까 지금 내려갔잖아요.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입을 열지 말고 턱을 위로 올려서 목 앞쪽하고 특히나 복부 쪽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근이 많이 수축했을 테니까 그때 좀 늘려주고 이때 호흡을 코로 하는 거죠. 코로. 네네. 입을 다물기 때문에. 코로. 네 맞아요. 입을 열지 말고 이제 코로 하는 거죠. 코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천천히 내려갈 때는 어디부터? 내려갈 때는 지금 우리가 올라갈 때는 가슴부터 뗐거든요. 네. 근데 내려갈 때는 배부터 내려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아니요. 가슴까지 다 전부 다 돼요. 가슴까지? 네. 가슴까지. 네. 굉장히 팔이 기셔가지고. 팔꿈치를 붙이고 위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내려가려다 보니까 뭔가 제한이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팔꿈치 바깥쪽으로 끄니까. 네, 그러면 그냥 편하게. 근데 내려가는 게 엄청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의 핵심은 위로 손바닥을 누르면서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턱을 위로 드는 이 동작. 그때 코로 호흡하고 배에다 공기를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운동 뭔가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복근 운동을 했으니까 등 뒤쪽에 허리 운동도 하나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또 엎드려서 할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네. 네. 자, 엎드린 상태를 만들 거예요, 먼저.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몸 옆으로 갖다 놓을 거예요. 손바닥은 하늘 방향을 향하도록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손 끝을 발 쪽으로 쭉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혀줄 거예요. 그 느낌 오세요? 이렇게 느낌? 그렇죠? 그럼 허리 쪽이 굉장히 큰 압박이 오거든요. 네. 이 상태를 3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네, 다시 한 번 더 위로 쭉 올라와서 손끝은 발 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좀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기. 이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선생님, 저는 네. 이걸 하면은 배 아래쪽에 엄청 아픈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 배 아래쪽이 엄청 네, 아프다고요? 배 아래쪽.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아니, 왜냐면 지금, 네. 이거 이제 땡기다 보니까 네. 이제 배도 들리면서 사실상 땅을 지탱할 수 있는 부위가 제 배 밑 그 부분인데 여기가 엄청 아프거든요. 날씬하셔서 그 부분이 많이 배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좀 매트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아, 그 말아서 부분에? 네, 네, 그 부분에다가 말아서 조금 더 푹신한 정도로 만드는 거죠. 근데 너무 이불 같은 걸 갖다 놓으면 균형 잡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약간 딱딱하지만 그냥 매트를 몇 번 좀 한다든지 어느 정도 수건 같은 거를 조금 깐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세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무릎을 먼저 꿇고 앉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팔꿈치를 펴고 이마를 네 바닥에다 댈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네, 이 상태가 되면은 저희가 아까 그 허리를 뒤로 젖혔던 동작이 반대 동작이기 때문에 힘들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을 많이 했으니까 그쪽에 이제 허리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를 좀 풀어주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도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네, 그 가벼운 동작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조금 전 했던 동작에서 아마 이렇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처음에 해야 될 동작은 발가락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발가락을? 네, 발가락을 세워요. 그리고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무릎을 떼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뒤꿈치가 바닥에 닿으면 좋고 여기는 시선을 네, 배꼽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보면 위쪽에 있는 어깨를 꾹 누르죠? 이렇게 이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고 올라올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엄청 빨리 계셨는데? 이게 하면은 이게 이제 피가 이렇게 머리로 가잖아요. 이 동작을 할 때는 그만큼 혈압도 높아지고 맞아. 약간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동작을 취할 때 조금 천천히. 네, 오늘 10월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동작들을 배워봤는데요. 저 너무 좋았는데 오늘 같이 하신 최홍련 선생님 어떠셨나요? 저는 희준 씨와 함께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이 운동을 통해서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배워본 이 다양한 운동 동작들로 꼭 저희 모두의 건강 지키고 코로나19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